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지난 재생 설정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지 설정에 관련된 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은 지난 재생 설정에 관련된 걸 먼저 보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뭐 재생 정지 별거 스페이스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죠? 근데 그거를 좀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팁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지 설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럼 뭐냐? 바로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바로 우리는 재생과 정지를 해요. 정지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항목에 보면 가만히 되고 있으면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시나요? 스탑하고 0 보이죠? 이 사실 스탑이 그러니까 정지의 어떤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키패드, 숫자 키패드의 0 버튼을 쓰라고 이 로직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페이스바는 그냥 재생 정지의 아주 기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설정한 거를 쓰려고 하면은 키패드에 0을 써야 된다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스페이스바도 정지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정지 버튼을 편하게 내가 설정한 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숫자 키패드에 0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넓적한 0이 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면 일반적인 스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지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어요. 이게 큐베이스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어쨌든 시작 포인트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왼쪽 로케이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건데 한번 볼게요. 레프트 로케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레프트 로케이터는 뭐냐? 요거죠. 요건데 요거에서 요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 왼쪽을 요렇게 설정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하다가 이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 키패드 0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걸 체크했기 때문에 레프트 로케이터로 돌아갈 거예요. 보세요. 0을 눌러볼게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0을 눌렀어요. 다시 0을 누르면요. 무조건 레프트 로케이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쓸수 있고요. 또는 스탑 이렇게 해가지고 go to rest locate position 그러니까 방금 시작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정지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하지만 방금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를테면 뭐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고 싶거나 반복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숫자 키패드에 0을 쓰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럼 방금 시작점 돌아갔죠? 네, 이렇게 0 누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0 눌러볼까요? 돌아가죠?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ft locator, 왼쪽 로케이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방금 시작했던 그 공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재생정지를 쓰던가 이러면은 스페이스바나 숫자 키패드 0이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별로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점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점프는 시작과,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시작점과 마퀴 사이를 점프한다. 뭐 이런 건 프로젝트 시작과 사이클을 점프한다. 이런 건데요. 뭐 점프가 뭐냐면 이런 지금 정지 표시가 아니라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런 거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지금 지금 사이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체크가 돼 있어요. 사이클과 프로젝트 스타트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걸 누르면은 사이클 시작점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요. 다시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러면 돌아가면 이렇게 되고 점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를 하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0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가만히 하면 go to beginning 하면 0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점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겁니다. 마퀴라고 하면은 마퀴 셀렉션은 재생 설정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커맨드 누르고 요거예요. 마퀴 툴 요거. 그러면은 커맨드 누르고 요거를 이제 하면 이렇게 마퀴 툴로 바뀌죠. 이렇게 요거 레프트 클릭과 커맨드 클릭 요거는 로직의 기본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퀴 뭐냐면 레인지 설정에도 일종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럼 이렇게 마퀴가 설정이 됐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넘나들고 싶을 때 여기 보면 체크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 요건 체크 빼고요. 이렇게 갔죠? 지금 선택된 거.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이쪽 됐죠? 또 눌러보면 왔다 갔다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처음과 내가 지금 설정한 거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 보면은, 요건 리전, select 리전. 그러니까 마퀴랑 상관없이 내 리전 이거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전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선택된 리전을 아마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REST LOCATE POSITION은 방금 시작했던 그걸 얘기해서 그걸 체크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점프는 뭐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건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요거는 좀 쓸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정을 좀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데 정지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방금 시작했던 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숫자 키패드에 0번. 이렇게 쓰면은 같은 정지지만 두 가지를 구분해 쓸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겠죠? 네. 오늘 이 정지 설정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재생과 정지 이두 편에 걸쳐가지고, 두 영상에 걸쳐가지고 살펴봤는데 꼭두 가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지였습니다.